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지뢰밭처럼 막 퍼트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은 괜찮은지 궁금하시죠? 상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48,000원이고 46%요. 48,000원에 46%요? 네네. 제가 아까 전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 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지금 당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어떤 기업이에요, 이거는? 치과 관련주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떨어져서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이 종목은 2019년 8월에 상장한 이후로요. 2만 네. 5천 원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 했지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고가 라인이에요. 네. 지금도 보더라도 고가예요. 이거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전혀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상장했던 가격인 2만 5천 원까지 떨어져야 야 이게 처음과 네. 똑같아졌네 이 정도면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기준을 좀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일단? 네. 아시겠죠? 그래 다음 네네. 종목이라든지 다른 매매를 하실 때 반드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이게 이제 4만 300원짜리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종목보다는 바로 이 지금 보여드린 차트예요.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요 차트가 저점을 깨고 나면은 제가 그냥 계속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시장에 따라서 종목이 밀려 내려가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약간 올라오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보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시장, 지수가 바닥을 잡는지 더 이상 안 빠지는지 봐야 되는데 적어도 미국 대선이 끝나야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 대선 나올 때까지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까지는 없고요. 올라가더라도 네.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니까 내려가게 되면은 3만 5천 원까지가 마음을 열어놓으시고요. 네. 올라가게 된다면은 4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아마 흐름상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 지지가 된다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올라올 때 또 더 가겠지 수익 내야지 하고 가져가야 될까요? 좀 파는 게 좋을까요? 팔아야죠. 맞아요. 비싸게 사셨고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중 46%로 레이라는 종목을 들고 가시기에는 매우 네.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4만 7천 원부터는 비중을 절반 네.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과 가능하시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네. 밑으로 빠지게 됐을 때 3만 5천 원까지 내려가거나 3만 원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된다면 혹시 현금이 있으세요? 네네. 어느 정도 있으시죠? 매수하신 정도... 금액만큼 있으실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네.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그 빚내서 네. 하지 마시고 네. 네. 조금 부족하더라도 3만 원쯤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번 탈출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겁먹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4만 원 무너질 때 46% 비중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현금 부족하시면은 비중을 한 30%까지는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뭐 이번은 그럴 수 있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비싸게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찔끔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성ENG요. 어떤 거요? 신성ENG. 신성ENG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3,500원에 비중 10%입니다. 3,500원에 비중 10%요? 네네. 왜 사셨죠, 이거? 저 경책이 해가지고 조금 수익을 좀 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니까 잡아버렸어요. 수익 냈지만은 지금 수익 본 것보다 더 많이 잃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이럴 거예요? 안 이럴 거예요? 절대 안 해야죠. 네. 이게 네.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저는 차트에 아무런 보조지표도 안 써요. 그죠? 네. 문현진이라는 사람은 상담할 때 아무런 보조지표도 없이 선도 아무것도 없이 차트만 딱 열어놓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열어보는 이유가 이것만 봐도 매매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때요? 수직으로 그냥 상승해버렸죠. 이런 종목은 하지 않아야 돼요. 아. 네, 이런 건 지금 미국 대선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미국 대선하고 신성이 엔지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갑자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은 신성이 엔지 내 너희한테 투자해줄게. 우리나라 한해 예산을 너희한테 다 쏟아줄게 하고 신성이 엔지에 투자해줄까요? 애플에 투자해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랑 신성이 엔지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단순히 거품인 것뿐인 거죠. 근데 거품 투성이에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파란색 선인데 매우 고가죠, 그죠? 네. 이렇게 사면은 수익 안 나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그때를 바라보고 사실은 대선에서 샀거든요. 예, 저도 우리나라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통일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데다가 확실하지도 않은 거죠. 그 4,000원까지 가는 거는 뭐 누구에든지 바람이에요. 네, 저도 통일됐으면 좋겠고 제 아내가 뭐 김태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4,000원인 거지 얘가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시고 저는 지금 자리 조금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반등 포인트 나온다고 보는데 대선 전에 빨리 팔아야 돼요.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폭락할 수 있거든요. 네, 대선 끝나고 나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대선 전에 2,700원 자리 정도 이상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그냥 반등 포인트 보고 거기서 그냥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얼마? 2,700원 이하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올,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손실 없이 나올 생각 하지 마세요. 손실 보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필요하죠.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네, 네. 아니요. 그 정도 실력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나오면 되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렸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 네. 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추가 매수 잘해가지고 나오면 되겠지. 4,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전부 다 나의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실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급등주를 매매하시는 것은 고수들만 할 수 있고요. 고수들이 이런 데서 매매할 것 같으면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손절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네. 시청자님 손절도 못했고 전화까지 주셨으니까 고수는 아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2,700원에서 반등 나오면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3,500원은 안 올라오니까요. 마음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은 벌써 드렸어요. 네, 저는 이미 결정을 해드렸는데 선택은 어쨌든 시청자님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뭐 원하시는 가격까지 들고 가실 때 저는 2,700원에서 반등 나오면 어디가 됐든 바로 정리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웰바이오텍이요. 웰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원에 한 20% 됩니다. 3,200원에 20%요? 예. 아, 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그때 샀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아갖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뭐 한 올라오기는 올까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읽어보면 딱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뭘까요? 제 뒤에 있는 표가 차트입니까? 뭡니까? 재무제표 같은데. 재무제표 같으시죠. 재무제표 보셨어요? 아, 그때 당신 그 확인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지금은요? 최근에 뭐 자꾸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확인은 해보는데. 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 2017년 재무제표 가격인데 51억 원의 적자가 났고 2018년 85억, 2019년 114억이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6월만 153억의 적자가 났어요. 어때요? 돈을 점점 많이 벌고 적자를 줄이고 있나요? 아니면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나요? 적자 많이 났는데도 그때 8월 달에는 그때 확 올라갔을 때 그때 아니요. 주가 올라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요? 못 벌고 있나요? 적자니까 못 벌고. 못 벌고 있어요. 그 적자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혹시나 시청자님 혹시 그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하신 그 아내분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러 갈게, 내가 카페 한번 차려볼게 했는데 처음에는 50만 원 까먹더니 다음 달은 100만 원, 그 다음 달 200만 원, 그 다음 달 1000만 원씩 까먹으면 어때요? 사업 잘하고 있다 박수 쳐줘요? 아니면 접어 일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회사는 우리가 상장이 되어 있을 때 주가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가고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이렇게 작년에 뭐 올해 8월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좋은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이요. 맞아요. 거품이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기업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시청자님이 올해 됐다 하신다면 아마 지금 8월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쯤 된 거. 네, 매수하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사서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물렸는지 모르겠다는데 재무제표도 안 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것 같으시죠?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차트만 보거나 뉴스만 보거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내가 좀 안전하다고 싶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도 지금 당장에는 뭐 끌어올라갈 만한 그런 뭐 내용은 별로 아직은 안 보여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음압병동이라든지 클린룸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청결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얘가 이제 그런 관련 사업을 조금은 한다, 관련이 약간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 때문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만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렸죠.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본전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2,000원대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테마가 돌지 않으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이번 1월 달부터 했습니다. 네, 관리 종목이 뭔지 아세요? 네네. 유상증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돈을 더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돈 끌어다 쓰는데 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도 안 좋고 주가도 훅 빠지고 관리 종목 때문에 저 밑으로 푹 빠져가지고 1,000원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올라오기까지는 세워라 내워라 회사가 본전에 대해서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겨우겨우 올라오지만 안 되면은 상장 폐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또 안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상장 폐지까지요? 어때요? 마음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 뭐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저조차도 뭐 그거는 확실하게 뭐 확답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올라와 줄 거예요. 시장이 좀 지지가 되고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다시 한번 2,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서 저는 좀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무도 안 좋고 뭐 적자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경제까지 안 좋은 이런 상황에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000원, 500원까지 그냥 내 종목이 깨질 각오를 좀 하시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명을 읽어 보니까 그 가죽 그 자동차 회사 쪽에 그 가죽 시트 뭐 이런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가죽 시트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많이 팔았으면은 지금 현대차도 흑자가 나고 다른 데도 영업 이익 는다고 할 때 얘는 왜 수혜를 안 볼까요? 아직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하신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틀렸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생각한 건 다 틀렸다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믿어야 돼요. 이게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네, 보이는 그대로 봅시다. 지금 돈 못 벌잖아요. 그죠? 예, 경각심을 가지고 합니다. 네, 경각심을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제 빨간 그 거래량이 계속 들어왔고 빨간불이 그 한마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그게 빠지는 거는 그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졌을 그러니까 때 생기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2-300만 주 때는 시청자님 이게 올라가더니, 죄송하지만 이게 네. 상담 방송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식을 필요로 하시거나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 강연 되게 자주 하거든요. 예, 강연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식을 많이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참여를 해보시고 지금은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제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지금 2,000원짜리 지지가 된다면 올라올 때 2,500원 이상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매도하시기 네. 전에 조금은 뭐 호재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0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마라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물론 그 기간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500원 올라오게 되면 전화를 주시고 1,500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더라도 많이 겁나실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투자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JC케미칼을요. 네. 6,000원에 매수했는데 네. 사고 나서 떨어져서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담 패턴 다 똑같아요. 비싸게 사서 사고 나서 떨어졌어요 하고 제가 아 이거 안 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손실 좀 나더라도 팔아야 돼요 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좋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팔아라고 그래요 이래요 지금 다들 네, 네, 저랑 네.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제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고 제 눈에는 역시나 네. 떨어질 게 뻔한데 보이는 그대로 네.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안 샀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니 네. 비싸게 샀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비싸게 사셨어요. 네. 그래요? 비싸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방법은요. 그냥 차트를 네. 한번 쭉 열어봐서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에 이렇게 파란선 한번 쫙 꼬아보면요. 어때요 지금?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상장된 네. 이후로 지금까지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랬는데 지금 가격이 어때요? 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파란 선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파란 선이 어떤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자,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요 파란 선 여기 있어요. 예. 이 종목이 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6,000원에 있거든요. 지금 어때요? 이게 시청자님 매수가가 위쪽인 것 같으세요? 아래쪽인 것 같으세요? 우쪽이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위에서 샀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10번 중에 9번 손실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손실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밀리면 예. 더 이상 들고 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5,900원 밀리면 가서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장기 투자할래요? 추가 매수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응? 오늘 손절해버릴까요? 아니요. 5,900원이 무너지면이라는 기준을 정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제 이야기 들 것도 겁먹지 마시고 네. 예,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러면 5,900원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빠지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시는 이제 우리가 매수하실 때 그냥 차트 한번 이렇게 쭉 크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네. 내가 사려고 하는 자리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한 번만 체크하신다면은 네. 내가 수익 날 자리인지 아닌지를 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위험은 좀 피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이거는 지금 윗자리이기 때문에 장기 네. 투자보다 5,900원 이하에서는 바로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네, 올라갈 저기는 안 보이나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잘 보세요. 지금 예. 6,000원이에요. 그죠? 네. 2,500원까지 내려갔다가 8,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에 8,00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6,500원까지 네. 갔다가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올라갈 가능성 있나요? 했을 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그래요.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갈 가능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떨어졌다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갈 가능성?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올라가는 것도 다양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기준을 정해놓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뭐 천 원까지 네.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 들고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팔았다가 네. 다시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은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래쪽에 네. 모든 투자를 하실 때 고가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저점 자리 잡으세요. 5,900원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올라오게 되면은 6,500원 이상까지 한번 튈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매도하시는데 5,900원을 좀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저한테 부탁해서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매수를 잘 하셨어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어떤 가격인지 제가 들어볼게요.
네, 디바이스 ENG인데 어떤가요? 디바이스 ENG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싸게 샀어라. 제발 싸게 사라. 제발. 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27,300원입니다. 27,300원이요? 네, 30%. 아, 27,300원에 사셨는데 30%예요? 네네.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된다니까요. 네. 자, 제가 시청자님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싸게 사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세요. 이거 제가 부탁할게요, 진짜로. 이거는 뭐 이렇게 비싸게 사서 제가 뭘 어떻게 잘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마음 같아서 제가 정말로 한국은행이었으면 돈 찍어 가지고 이거 사 가지고 끌어올려다 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네. 시청자님 팔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상담 받을 때도 사실은 우리 상담자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좋은 상담은 뭐냐면 싸게 사서 수익 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게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잘해주세요 해봐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샀으면 여기 싼 대로 전략을 짜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게 되면은 손실 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네. 첫 번째로 이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시는 이렇게 매수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점 자리를 잡고 대응 자리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 잡는 게 저는 아까 전에도 방금 전 상담자 하신 분에게도 제가 5,900원 제시했지만 이 종목도 지난 저점 여기 맞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을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23,700원이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는 게 유리해요. 뭐 상담을 했지만은 손실 안 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해드리겠습니다. 팩트가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23,700원 무너질 땐 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본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요. 지지가 되면은 들고 가셔서 본전 부근 27,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업은 실적은 잘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렸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하도 괜찮은데 시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가에 샀지만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23,700원에서 손절 의견 드릴 거고 27,000원 정도 6,000원 이상에서 바로 그냥 다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잘 못 들어드렸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분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싸게 사지 마세요. 누가 비싸게 사라고 하더라도 제발 사지 마세요.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사지 마세요. 안 사면은 여러분들 절대 계좌가 물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제발 한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에스폴리테. 네. 8,16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특집이네요, 그죠? 네. 고점 특집이에요. 고점 특집. 네, 제일 높습니다. 시청자님도 8,100원에 사셨어요.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야,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네. 가능하시다면은 제가 네. 조언을 드리는데 지금 다 매도하는 게 어떨까요? 아, 지금 시점에서요? 네, 오늘 아침에 매도하시면 참 좋았는데. 네. 뭐 오늘 아침에 매도 못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매도합시다. 네. 네, 이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네. 제가 신도 아니고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자리에 사서 수익 본다고 하더라도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자꾸 이렇게 매매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뭐 내 경제적인 여건이랑 꽁돈 생겼다 이런 느낌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투자를 평생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매매 네.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매도하시고 네. 제 방송 보시면 제가 저점에 잡는 힌트 계속 많이 드리니까 한번 네. 저점에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 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